얘는 뭐, 얘 전압 변동률이죠. 11번에 보니까 어떻게, 뭐, 델타 V라고 할까요? 전압 변동률. 부하시, 뭐야? 무부하시. 그 다음에 어떻게? 부하시. 곱하기 100이다. 뭐, 그런 얘기죠. 부하시, 부하시가 얼마라고요? 부하시가 12V. 아니네. 10V, 12V, 10V 곱하기 100 하면 뭐 되지요.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입니다. 20%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12번. 반도체 다수 캐리어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뭐냐.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뭐, PN접합 다이오드. 뭐, 이런 것들. P형은 뭡니까? P형은 여기에 뭐가 많아요? 전공이 많아요. 전공이. N형은 뭐가 많아요? 여기에 전자가 많다. 전자가 다수 캐리어라고 그러죠. 전자. 전공을 뭐라고 그래? 다수 캐리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1번이 되겠네요. 13번. JK 플립플롭의 J 입력과 K 입력을 묶어서 한 개 입력 형태로 변경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JK 플립플롭. JK 플립플롭 하나하나 묶어. 묶는다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원래는 이제 JK 플립플롭이죠. JK고 이제 Q, Q반대. 원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로 묶었다. 묶어서 이거 2를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클럭을 집어넣어요. 클럭을 집어넣어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 T 플립플롭이다. 그렇게 말하죠. T 플립플롭이다. 여기다 낙게트를 붙인 게 이제 D 플립플롭이고 T 플립플롭이다. 이렇게 말하죠. 3번이 되겠네. 14번. 그림과 같은 발진기 L점과 B점의 파형을 옳게 표시한 것은 뭐냐? UJT에 의한 발진으로죠? UJT 발진으로야. 이렇게. C가 있고, R과 C에 의해서, 뭐, 이렇게, 이렇게 있죠? 여기. R과 C에서 어떻게 이놈이, 톱니파, 톱날파 같은, 이런. 이런 파들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부형파가 나와요. 부형파가 나오는, 그냥 펄스파라고 하죠. 펄스파. 이런 거 톱니파라고 그래요. 톱니파, 펄스파. 여러분 그 비안전 멀티브 바이브레이터 이런 거 어떻게 많이 볼 수 있죠? 똑같아요. 얘하고. 2번이 되겠네요. 톱니파, 펄스파. 15번. 다음 중 펄스의 시간적 관계의 기본 조작이 아닌 것은 뭐냐? 펄스의 시간적 조작 관계의 기본 조작이 아니다. 선택 비교. 펄스를 갖다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어? 비교할 수 있잖아. 그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 있잖아. 그죠? 선택 비교 변이 정형은 뭐야? 사인파로 펄스의 사인파? 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죠. 1번이 아니란 말이죠. 사인파 정형했다는 얘기 어떻게? 사인파 뭐 그런 얘기죠. 가만히 있어봐요. 15번이 뭔가가 그렇죠. 정형. 16번 UJT를 이용한 기본 발진 회로일 때 발진 주기 타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요 공식입니다. 3번 공식인데 뭐 그 2.3 이 앞에 이 UJT만 생기는 뭡니까? 상수값 이렇게 RC 그다음에 로그에다가 할 수 없죠. 뭐 1마이너스 니타에다가 1이다. 이거 니타 요런 거면 한 상수 이것도 그 OPV라 그래 가지고 동작할 때에 비율이 있어요. 비율.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죠. 발진 주기. 그래서 이거 분의 1 하면 주파수가 나오죠. 뭐 공식이니까 그죠? 어쩔 수 없네요. 3번이다.